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살까 말까! 2023년 첫 살까 말까는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신상 쿠션 6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도 어색한데 2023년이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신상 쿠션들이 출시되었더라고요. 협찬 광고 없이 싹 다 내돈내산해서 본전도 못 찾는 리뷰!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번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 쿠션 핑크 케이스가 특징인 제품이죠.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루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가 36,000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번에 케이스가 베이비 핑크핑크하게 나와서 살짝 취향 저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품 설명을 보시면요, 촘촘한 메쉬 제형이 잡티까지 커버해준다, 산뜻한 롱래스팅 밀착 글로우다, 스킨케어 수분 결광이 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출시가 되고 나서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번 린넨 컬러를 사용해봤고요. 얼굴 한쪽에 전체적으로 발라봤습니다. 양을 조금씩 해서 꼼꼼하게 발라보았는데요. 세미글로우 쿠션으로 속광이 은은한 건 맞습니다. 발랐을 때 촉촉해 보여서 수분감이 많이 도는 쿠션이고요. 요즘 메쉬 형태의 쿠션이 유행인데요. 양 조절을 잘 하면서 바르면 모공이 예쁘게 가려집니다. 대신 양 조절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발라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메쉬망이라 양이 조금씩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찍어보니까 살짝만 눌러도 양이 뚜악 하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매끈하게 얇게 발리는 편이고 커버력이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답답한 텁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기요? 산뜻하다면서요. 이제 마스크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하지만 묻어남도 많은 편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애용하실 생각이라면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제품입니다. 뭔가 옛날 클리오 쿠션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텁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착 붙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보다는 클리오 비건웨어 헬시글로 쿠션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화장용으로는 어때요? 이거는 조금 비추입니다. 덧바를수록 화장이 쉽게 밀리는 제품입니다. 아쉽지만 이번 클리오의 신상 쿠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갑자기 마세를 드려서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나왔던 제품들이 훨씬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쉽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롬앤에서 나온 새로운 신상 쿠션이죠. 롬앤 헤어워터 쿠션. 정가 28,000원으로 출시했습니다. 번들거림 없는 수분 광채, 투명 워터 베이스와 가벼운 피부 표현, 그리고 속당김 없는 수분 충전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퓨어 21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선 런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출시 전으로 굉장히 인기도 많고 화제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번개장터나 당근당근 보시면 뭐 이거 사요 하는 구매글이 많이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거 처음에 구하는데 고생을 좀 했던 제품이에요. 얼굴에 발라보면요, 일단 커버력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Nothing. 분명 발랐는데 없었습니다. 네. 노파데 수준도 아니고 정말 톤 보정을 살짝 해줄까 말까 한 정도? 대신 매우 얇게 발립니다. 왜냐면 발리는 게 없거든요. 일단 뭘 바르긴 하는데 핑크빛이 보이긴 하는데 쌓이는 느낌도 없습니다. 뭔가 뿌옇게 얹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가려지는 건 아니야. 이건 무슨 제품이지? 넌 뭐하는 애니? 이거는 제가 몇 번 더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 내용물 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파데보다는 톤업 에센스를 끼얹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쿠션보다는 양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푹푹 눌러 쓰게 되고 금방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발랐을 때 쿨링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살짝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만 에어컨 켜놓은 것처럼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요. 시원합니다. 근데 겨울인데 쿨링이다? 네, 요것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마스크에 찍어보았을 때 묻어남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린 게 없으니까요. 그만큼 커버력도 거의 없고 또 수분기가 빨리 날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촉촉해 보이지만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수분감 면에서 다소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21호를 사용했는데도 17호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사하고 밝게 나온 제품이고요. 수정 화장용으로는 어떤가요? 할 수는 있는데 해봤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만큼의 톤업 외에는 어떤 커버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점은 필히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롬앤의 베어워터 쿠션, 저는 아쉽지만 마세를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솜으로 쿠션을 닦아냈는데요, 이 내용물 묻어나온 걸 보시면 롬앤 베어워터 쿠션은 핑크색만 있습니다. 그냥 정말 톤업되는 핑크톤만 있고 커버력은 정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서 이런 제품인 줄 몰랐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제품입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페리페라에서 나온 신제품 비건 쿠션입니다. 봉 2번 아이보리고요, 정가 22,000원에 출시했습니다. 페리페라에서 틴트 말고 다른 걸 구매한 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이고요. 빛이 반사된 듯한 맑고 깨끗한 글로우, 레이어링 할수록 쌓이는 맑은 광, 그리고 민감한 피부도 사용 가능한 순둥순둥이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페리페라에서도 비건 뷰티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02번 아이보리 호수를 사용했고요. 먼저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톤 보정은 완벽하고요. 옅은 잡티는 완전히 가려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톤이 화사하게 나와서 자기 톤에 딱 맞거나 자연스럽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 표현을 매끈하게 잘 해줘서 피부결이 좋아 보이고 모공도 예쁘게 가려줍니다. 생각보다 발림성도 매우 좋아서 쉽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리뷰할 때 이후에도 몇 번 쓰고 외출을 해봤는데 무너짐도 적고 생각보다 유지력도 괜찮더라고요. 파우더 처리까지 가볍게 해주면 더욱 높은 지속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마스크에 묻어남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찍힘 자국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벗고 쓰는 분이라면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는 거. 처음에는 발랐을 때 촉촉한데 그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성보다는 복합성 피부 이상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수정 화장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제품 개발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열 쿠션 좀 치시는데요.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로 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페리페라의 신상 쿠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헤라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상 쿠션이죠.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저는 21N1 바닐라를 사용했고요. 정가 68,000원에 출시했습니다. 헤라의 쿠션을 리뷰한 지가 언제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신상 쿠션이고요.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클린 포뮬라, 24시간 수분감과 섬세한 커버력,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속광 피부 등 고급스러운 헤라의 피부 표현을 표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완전 고급!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 케이스 내구성도 좋고 마그넷 오픈이라 잔고장이 날 일이 없다는 건 장점이죠. 발랐을 때 상당히 촉촉하고요.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쿠션입니다. 커버력도 꽤 높은 편이라 덧바를 때마다 커버력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붉은 잡티도 거의 대부분 가려줍니다. 대신 주의점이라면 양 조절을 잘해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어야 예쁘게 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바르면 금방 들뜨거나 뭉치는 제품이에요. 특히 모공 쪽은 양 조절을 신경 써야 하는데 여러 번 덧바르지 않고 한 번만 얇게 커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제형과 유분이 섞이면서 더 매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색감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시간이 지났을 때 광도 예쁘게 유지가 되지만 살짝 다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 사용 시간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한 톤 화사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헤라의 글로우 쿠션은요, 블랙 쿠션의 좀 가볍고 촉촉한 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합성 피부 이상, 유분기가 좀 돈다 하는 피부이신 분들이 초여름까지 쭉 쓰시기 좋은 휘뚜루마뚜루 제품입니다. 대신 얼굴에 유분기가 없는 분들은 이 얼굴에 피지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굉장히 퍽퍽하고 건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헤라의 신상 글로우 쿠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리뉴얼된 에스쁘아의 신상 쿠션입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뉴 클래스. 정가 38,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리뉴얼이 되면서 더 얇고 촉촉해진 커버력,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유지되는 에이시안 핏 뉴트럴 컬러까지, 이번에 비건 인증까지 받으면서 비건 뷰티에 훌쩍 더 다가선 에스쁘아인데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에스쁘아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봤습니다. 우선 퍼프를 보시면 그 에스쁘아 특유의 헐떡헐떡한 느낌 아시죠? 가게 앞에 춤추는 비닐인형처럼 애가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 퍼프가 장단점이 있죠. 촉감 좋고 부드러운데 발랐을 때 피부 위에서 살짝 떠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끈거리는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피부 여철이 매끈하게 가려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역시 피부 표현은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색상은 에스쁘아 고유의 톤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고 촉촉하지만 물광보다는 속광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이번 에스쁘아의 쿠션
쿠션 역시 양조절을 잘해야 각질 부각이 안되고 모공 끼임이 없다는 거. 커버력은 중간에서 살짝 약한 정도로 어느 정도 커버력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덧발라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붉은 끼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가 써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리뉴얼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대신 예전 버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에스파 쿠션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스크에 묻어남은 꽤 있는 편입니다. 밀리거나 모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파우더를 사용하시거나 마스크를 자주 쓰고 벗는 경우에는 수정을 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부드럽고 쉽게 잘 발리기 때문에 수정용으로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표현은 예쁘지만 유지력이 좀 아쉬운 제품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기름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에서 복합성 피부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 에스쁘아의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랜만에 에이지토에니스의 신상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지토에니스 노블 글로우 커버 쿠션. 저는 21호 뉴트럴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고요. 정가 38,000원에 출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에이지토에니스 쿠션도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했어요. SS처럼 발려서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그리고 얇고 은은한 결광이 장점이다 라고 해서 제가 좀 기대하면서 써봤는데요. 또 얼굴에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촉촉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건조해져서 처음부터 당황해버린 닌겐. 분명 에이지토에니스의 특유의 촉촉한 발림성을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슬펐어요. 이 모공 부각이 심합니다. 볼 모공 요철이 오돌토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 봤을 때 이 모공 사이에 피지랑 내용물이 막 낀 게 보이는데 한 공포증 올 뻔했습니다. 제품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잘 지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얼룩덜룩해지기가 쉬운데요. 마스크에도 묻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치만 쉽게 무너지고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유지력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분기보다는 유분이 많이 느껴지는 쿠션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좀 상대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쿠션이에요. 이번 에이지토에니스의 노블 글로우 커버 쿠션, 저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피부 표현도 그렇고 유지력 면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쿠션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신상 쿠션 6종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마스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쿠션 문의나 요청,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쿠션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리뷰가 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